아, 이번에는 그럼 어린아이들도 휴거 받느냐? 덧글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아예 써놨더라고. 어린아이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니 구원받지도 못하고 휴거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예, 구원받고 휴거 받습니다. 이건 누가 써놓은 것 같아요? 거듭나는 거 맨날 강조하는 사람들 있죠?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 이거 강조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구원파 사람들이 이제 적어 놓은 거거든요. 자, 이거 거듭남의 비밀, 이걸 그냥 죽을 때까지 우려먹는데, 구원파 이제 창시자들의 여러분이 그 학적인 수준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무슨 목사, 박 무슨 목사 뭐등 있잖아요. 가서 그분들 어디, 한 중학교 정도 이렇게 다닌 것 같은데,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다시 구원받는다, 다시 태어나 구원받는다, 이거를 이렇게 깨달아서 그냥 외우다시피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나머지 교리는 거의 몰라요. 매일 동일한 거 죽을 때까지 반복하고, 그냥 계속해서 전도 집회하고 이러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의 주장은 무조건 거듭나야 구원받는 거다. 근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는 거듭날 수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 그 당연히 지옥행이고 당연히 휴거도 받지 못한다. 요거는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이런 그 성경 이해 때문에 생기는 그런 해프닝이다. 성경의 구원과 그다음에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태어난 지 이제 한달된 아이가 여러분 구원받아야 됩니다 했는데 뭘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카운트는 회계, 뭐, 그 다음에 은행 계좌, 뭐 이런 거 회계보다 여러분 회계사는 어카운턴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카운팅 한다, 회계를 공부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회계보고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정신 박약아라든지, 그렇죠?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서 전혀 나이가 20살, 30살, 40살이 돼도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카운터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회계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회계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단번 속죄에 대해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 심지어 성경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그럼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뭐 5살, 4살 하여튼 뭐 이렇게 아이들 있잖아요. 정신박약아, 정신장애아들. 이런 사람은 성경에 따라 100%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따라 100%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휴거 받아요. 휴거 받습니다. 자,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로 인해 성경 기록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죠? 예수님께만 믿음을 두고 신뢰를 둘수 있는 이런 사람만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의 천사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앞에 증언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유아 세례라든지 유아 구원이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으면 다 회개보고할 수 있는 나이의 일은 이런 사람들만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물침례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거를 그걸 사람들 앞에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단번속죄가 뭔지 처녀탄생이 뭔지 전혀 이해 못하잖아요. 정신적인 이와 같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전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보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가서 한번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마태복음 18장 3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회심하면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니까 어린아이는 이미 성경적으로는 회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논리적으로 회심하여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회심하면 상태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회개보고 할 능력이 없어요. 예. 영어로 얘기하면 이노센트 한 거예요. 이노센트. 예. 이렇게 된 이런 상태. 무죄 상태란 말이 어느면서 죄는 짓지만 자기가 죄 짓는 것 자체는 모르잖아요. 한 달 된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은 곧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당연히 휴거받는다. 자, 그럼 몇 살이 이게 기준이냐? 그건 모릅니다. 회개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몇 살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에 따라 다르고 그 기독교 가정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이방인 국가냐?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국가냐? 어느 집안이냐?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모든 것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도 대개 한 10살쯤 되면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이후에 구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모가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으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몇 살인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고 안 가르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집에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부모가 가르치고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르치고 목사가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쳐서, 그래서 성경 말씀 이거를 알면은 이 사람을, 이 아이를 지혜롭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그 조그만 아이도 믿음을 통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이, 여기 그 밑에 있는 건 회개보고 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아이들은 구원받고 죽으면 구원받아요. 우리 다윗이 아이가 죽잖아요. 이거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지만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다. 그렇죠? 그 아이가 다윗이 어디 가요? 천국까지 어디 가겠어요? 그 아이에게 간단 말이에요. 천국에 나는 갈 수 있지만, 그렇죠? 그 아이는 내게 올 수 없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